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은 성우 하이텍, EN 플러스, 하나 머트리얼즈, 코로 생명과학, 경동 인베스트, 이렇게 다섯 가지 저희가 와이라노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팀장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성우하이텍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요거는 하이텍. 네, 매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요? 싶은데요. 네. 일단 알겠지만 최근에 이 성우하이텍이 그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게 배터리 폭발 방지 소재로 세계 최초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전방 업체들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최근에 전기차 화재를 보게 되면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충격에 약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온이 약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도, 셋째도 안전, 이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성과가 낼 만한 어떤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전방업체 시장들을 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하이니켈입니다.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충격에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도 화재 발생이 상당히 쉽게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전구체 배터리, 반구체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배터리 형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재 개발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배터리팩,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1차 밴더로서 공급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제 기존의 또 완성차 부품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전환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1차 밴더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우하이텍 주가 흐름이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10월 14일에 상한가 나왔거든요. 10월 그쵸. 14일에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상승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좀 붙인 모습이 좀 그러게요. 확인을 좀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10월 18일 날 장중에 22%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조금 깔끔하게 좀 밀고 올라갔으면은 아마 지금쯤이면은 적어도 8천 원은 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종목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그 종목별 등락하는 걸좀 말씀드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천 종목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하는 분이 더 많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이런 성우하이텍 같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은 상한가 이 종가 이상 가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가 놀이를 하게 되면서 올선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어떤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언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냐. 오늘 6.9%, 7%가량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일 쪽에는 변동성이 오늘과 같은 변동성이 아니라 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7% 하락을 했다라면은 내일 쪽에는 뭐3% 이내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성우하이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종가가 아직 좀 형성은 안 됐지만 5,2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쪽까지 하락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대응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충분히 이 가격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손절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현재 이제 61선이 죄송합니다. 21선입니다. 21선이 있는 4,700원 부근 정도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5,000원대에서 매수가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정도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성우하이텍 오히려 지금 좀잘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확인 바로 해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와이라노 네. 다섯 종목이 잘못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두 번째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이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분위기가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저 개인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9월 29일부터 하이닉스, 9월 30일부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IT 섹터만 현재 2조 8천억이 넘는 매수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올라간 것도 아닌데 IT만 정말 주가를 현재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전방업체들이 일단은 뭐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앞으로 그러면 반도체 부품을 어느 쪽을 좀 봐야 되느냐 그러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이 두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링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 소식 이후에 1차적으로 먼저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먼저 하락이 발생이 됐고요. 그 위에 시간차를 두고 이 하나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6월 달부터 하락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락이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고가 6만 6천 원 대비해서 3만 2천 원 정도 현재 이제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방업체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차를 두고 이런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하나 머티리얼즈를 왜 선택을 했느냐?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반도체 부품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 종목들 이게 결국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어저께 상승폭이 하나 마이크론과 하나 머티리얼즈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8% 상승 나왔고 그리고 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평선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요 종목의 저항이 확실합니다. 21선을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어쨌든 이 21선을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평선,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만 나게 되고 이 주가가 21선만 지지를 받게 된다면 적어도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머티리얼즈 일단 오늘 3.8%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네. 이게 지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게 종목 가격하고 내용을 제가 하나 마이크론하고 하나 머티리얼즈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내용을 줬는데 내용은 하나 마이크론을 줘버렸어요. 헷갈리셨군요. 네. 헷갈렸다기보다는 하나 마이크론 할까 하나 머티리얼즈 할까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내용은 하나 마이크론을 주고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 드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 마이크론도 괜찮고 하나 머티리얼즈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머티리얼즈 일단 32,500원 이하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는 예상하시겠지만 21선 지지 여부 보게 된다라면은 3만 500원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기술적 반등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4만 원 일단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를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대응 전략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함께 잘 보시면서 이 종목들 어쨌든 어제를 기점으로 약간 이제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가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코롱 생명과학입니다. 코롱 생명과학은 이제 코롱 티슈진이 거래 재개가 된 이후로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코롱 생명과학도 생명과학이고 네. 티슈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한꺼번에 알려주시죠. 네. 패키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 신라젠 사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장 유지 결정이 되고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난 이후에 이틀 상한가가 나왔고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TCC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오늘 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7.9%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장이 된 게 우리가 지금 신규 상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 폐지 될 뻔한 게 정말 기사회생으로 일단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일단은 어저께 상한가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흐름이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뭐 신라젠처럼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비슷한 또 사례가 있었는데 UID라는 종목이 2021년도 5월달 같은 경우에 이 신라젠이란지 그리고 코오롱 TCC과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았다가 이행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게 되면서 상장 유지 결정이 됐고 당일날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 종목도 그런데 보시면 그 종목 흐름도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상승이 3,000원 부근에서 계속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락으로 제한됐는데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기사회생했다는 그 모멘텀 외에 다른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신라젠과 코오롱 TCC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는 있지만은 이 모멘텀을 이어갈 만한 새로운 호재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팩사백이라든지 인보사라든지 이런 임팩트 있는 어떤 임상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왜 이제 지금 코오롱 TCC보다 더 민감하게 주가가 또 하락으로 반응하냐. 요거는 아직 소송건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 임원 배임으로 해서 이 배임권의 어떤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1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인보사 지소송 같은 경우도 시각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현재 계류 중인데 이제 2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가가 조금은 코오롱 TCC보다 좀 더 하락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아마 저 말고도 매수하라고 권유하신 전문가는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틀 동안 많이 빠져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손실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정말 짧게 36,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하늘색선 241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한 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와이너노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도 세워주시고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